오늘 아침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5에서 10mm의 가을비가 내리면서 하루 종일 쌀쌀했는데요. 내일은 일부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.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. 비가 그친 뒤 쌀쌀해진 날씨에 시민들의 옷차림이 두터워졌습니다. 바람까지 불자 긴 코트나 야구 점퍼를 입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일부 시민들은 벌써 겨울 패딩을 꺼내 입기도 했습니다. 아침에는 쌀쌀해가지고 항상 겉옷을 챙겨 나오고 있어요. 여름에는 되게 많이 더웠던 것 같은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져서 겉옷도 많이 입게 되고. 오늘 아침 광주 4.3, 영광 6.5mm 등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이 16도에서 19도 분포로 평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떨어지면서 온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. 내일은 더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아침 최저 기온이 곡성과 구례 6도, 광주 9도 등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겠습니다. 평년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은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. 쌀쌀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고요.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의 일교차가 크겠으니. 아침 최저 기온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 뒤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